버추얼박스 확장팩 설치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버추얼박스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오라클 VM 버추얼박스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다운로드스 클릭을 합니다. 버전이 6.1.38 버전이면 이 아래쪽에 6.1.38 오라클 VM 버추얼박스 익스텐션 팩 올 서포트 플랫폼스 이걸 클릭을 하고 만약에 6.0점대 버전이다 하면 클릭을 하고 6.0 이하 버전이면 밑에 익스텐션 팩 만약에 6.0.22 버전이다 그러면 또 밑에 익스텐션 팩 이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추얼박스의 버전 확인은 도움말 가서 버추얼박스 정보를 누르면 6.1.38 여기 버전이 나옵니다. 지금 6.1.38이니까 서포트 플랫폼스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버추얼박스 확장팩을 클릭을 하면 질문 이렇게 물어봅니다. 버전 6.1.38 설치 요거 스크롤바를 끝으로 내려야 동의합니다가 활성화됩니다. 동의합니다. 클릭. 자, 확인을 누르면 확장 환경 설정 확장 여기 확장 팩이 설치가 됐죠. 자, 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여기 확장팩을 설치하고 싶으면 장치에 가서 맨 아래 보면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확장팩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아래 보면 설치했습니다 라고죠. 클릭. 진행이 늦게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내 PC 들어가서 여기 버추얼박스 게스트 에디션스 이걸 더블 클릭하고 여기 있죠 실행 화면을 더블 클릭. 자, 여기 넥스트 누르고 넥스트 여기 다이렉트 3D 서포트 이런 거 설치하는 거네요. USB 3.0 지원하고 인스톨. 자, 리부트 나우 체크되고 피니쉬 누릅니다. 설치됐나 볼까요? 시작 설정 앱을 눌러서 여기 설치가 됐네요.